안녕하세요, 티노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할 그림은요, 예, 왼쪽에 보이듯이요, 예, 여수 낭도의 예,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이것은 우리 카페에, 예, 그 낭도의 여러 사진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 사진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서 사진을 찾아보다가, 네, 제가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좀 약간 포기를 하고, 조금 더 쉬운 거를 알아보자 했는데, 그 댓글 중에, 그 스프링트리 님이, 예, 요, 배 그려주세요라는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옳다구나 하고, 예. 그한줄 때문에 바로 이 배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그냥 그 동네 골목 분위기를 그려보려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예, 여러분들이 와주셨네요. 김윤서님, 따당코님,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님, 그리고 특대소가리님, 소가리님, 생명의 숲님, 문당님, 박상용님, 박상용님, 뭐, 친구 만나신다면서 일찍 오셨네요. 김윤선님, 따당코님 안녕하세요 하셨고, H2M님, 안녕하세요. 제가 해낼 수 있을런지 기대합니다. 네, 그림조아님, 안녕하세요. 네, 요런, 그, 기계적인 거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인공물을 그리는 거에,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흠칫? 예,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저랑 그리다 보면, 대충 그려지겠죠? 그래서 오늘, 예, 사비연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랑님, 이영음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박상영님은, 예, 술자리를 뒤로 하고, 일찍 오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사각형을 일단 먼저 좀 잘라볼 텐데, 네. 그림 그리기 좋게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한번 잘라놓고 하면 조금 쉽겠죠? 예.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그릴 때 정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꽤큰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자, 이게 사각형이 맞는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야지 되겠고요. 예. 요 사각형 그리는 거좀 어렵죠? 어려서 이제, 정사각형으로 자르면 예, 좀덜 어렵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정사각형으로 잘라봤습니다. 화면에 보기도 좋고 괜찮죠? 네. 예, 진님, 사월당님, 예, 박상용님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해주셨고요. 예, 참새 따라간 허수아비님,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예, 지각도 안 하시고, 예, 경신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가을77님, 김인디고님, 예, 배다 해주셨어요. 힘들겠다 해주셨는데, 예, 과연 힘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뭐 제가 쉽다는 게 아니고요. 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거를 그리더라도요, 특히 인공물에서는 제가 눈높이를 많이 따지죠. 예. 자, 여기 눈높이는 어딜까요? 재밌게,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테니까,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자, 눈높이가 어디쯤일까요? 여기 일자가 있으니까, 여길까요? 아니면 여기쯤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디, 여기쯤일까요?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이 색깔이 뭐 이렇게 후죠? 자, 1번, 2번, 3번. 자, 정답을 맞춰보세요. 눈높이는 어딜까요?
예. 인디고님, 인디고 색깔이 또 따로 있죠. 다크 인디고라 해서 제일 많이 쓰는 색이, 예, 157번 색깔인데, 예. 그리고 문영분 끄댕이님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별로 늦지 않았습니다. 특대소가리님 2번 줄, H2N님 2번, 박상현님이 2번, 예, JSP님 안녕하세요. 예, 다 2번, 그쵸?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예, 여기. 여기가 왜 눈높이냐면, 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제가 말했던 저 끝에 수평선에 섬이 있긴 있는데, 이 정도 멀리 있는 건 거의 눈높이로 잡아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방파제의 위에 느낌, 예. 그 느낌과 조금 위로 해가지고 요 정도로, 예, 눈높이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2번, 예, 여기가 눈높이가 맞아요. 그러면 2번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냐? 또 알아봐야겠죠? 예, 2번의 눈높이 여기쯤인데. 여기가 눈높이거든요. 그러면 한 3분의 1 지점이네요. 네, 정사각형의 3분의 1 지점. 이렇게 해봐서 요쯤이 눈높이가 되겠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많이 왔죠? 따당코님 2.1번은 뭡니까?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이영음님, 사월당님 2번 다 맞추셨습니다. 예. 루시아님 안녕하세요. 양파양파님, 여름비님도 반갑습니다. 예. 눈높이 잡았죠? 그럼 이제 눈높이 잡았으면은 저번에 제가 따로 설명한 것도 있죠. 여기 눈높이보다 밑에 섬이 있는 거는 좀 앞에 있다는 거라 그랬죠. 여기 조그만 섬이 있고, 예, 여기에도 뭐 이렇게 저기 방파제도 있고, 여기 이제 등대가 저 멀리 보이기도 해요. 안 보이, 섬이 너무 두껍게서 그렇지. 여기 이제 등대도 있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투시도도 있고 뭐 그런 걸다 따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따지면서 그리기 여러분 복잡하시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처음 뭐 투시도 어렵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사각형의 반을 한번 또 그려보세요. 이거 그냥 순전히 반입니다. 예. 대충 반, 반. 얜 반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네, 이렇게 사각형을 하고 나면은 꼭 투시도를 모르시더라도, 예, 부분적으로, 예,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이렇게 사각형 네모칸을 친다 그래서 그리드 방식이라고 해요. 네, 잘 보이진 않네요. 여기다 쓰면 보이려나? 예. 그리드 방식의, 예, 그림 방법이고, 요거는 눈높이를 찾아서 투시도로 해볼 거고요. 네. 카멜레온스님, 이상한 나라의 꼼지쟁이님, 안녕하세요. 네. 꼼지쟁이님은 여태까지 그림 그리다 또 바로 오셨네요. 자, 그러면 눈높이가 결정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이 처음 잡은 사각형 왔고에, 프레임에서, 예,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예, 네 면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면 꼭, 예, 투시도나 물체를 정확히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 배를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는, 예, 그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예, 세호님,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끝나고 바로 오셨어요. 예, 꼼지쟁이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조선이 벌써 십자가와 눈높이선까지 이제 그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간격을 살짝 보시면 요 네모 간격과 요 네모 간격이 비슷한가를 보시면, 네, 조금 더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기 어떻게 그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림 그릴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 네.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배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배를 그리기 전에, 네, 배의 형태를 보시면, 예, 조금, 배가 옆에서 봤을 때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여기 뒤에 운전석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고 여기 요 위에 상판 있죠. 요 상판 옆에 창문들이 있고요. 예, 찝차처럼 이렇게 본네트 있는 그 여기 부분이 있고 이 앞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 예, 올라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정확히 일자처럼 예,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총알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앞부분이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더 넓고 뒤로 가면서 좁아지고 여기 앞에가 넓고 뒤로 가면서 좀 좁아지고 이런 약간 예, 이런 형태, 약간 관 같은 예, 이런 총알, 이것도 총알 같긴 하네요. 예, 총알 같은 형태의 예, 앞에가 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면 예, 앞부분이 조금 더 넓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일진님 너무 늦게 답답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건 저 뒤로 갈수록 흐리게 갈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앞에 뱁니다. 예, 앞에 뱁고 일단 이거 어떻게 하더라? 예, 좀 흐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여기다 여기 해가지고 예, 불투명도를 조금 흐리게 하고요. 예, 깜빡깜빡합니다. 예. 자 이렇게 흐리게 해서 흐리게 보이죠? 흐리게 보이면 되고요. 예, 지금 요 자양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박상현님은 제 마음을 알아요. 예. 자역을 좀 보기만 했지 너무 생각났습니다. 네, 아, 네. 자 여기 제가 여기 상판 여기 운전하는 데 위에 지붕이죠. 예, 지붕이라고 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눈높이와 오른쪽 위에 사각형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예, 사실은 이것도 뭐 저쪽 가서 어떻게 보면 맞춰야 되는데 위치만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각도 요 각도를 보시고 예. 그냥 거의 저기 투시도 별로 없이 평행 사변형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그 밑에 이제 여기서 요 앞부분에서 요 가운데 점을 지나는 선이 있고요. 요 배의 요 선입니다. 여기 정도의 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사실은 이 각도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위가 올라간다 그랬죠. 네, 앞에가 올라가고 여기서 넓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질 않고 오히려 내려오다가 이렇게 선을 따라서 여기서는 가로선을 따라서 가지만 실제로는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쯤에서 끝날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각형의 여기쯤에서 이렇게 예, 선이 약간 가지 모양이 되네요. 예, 그쵸? 예, 그런 다음에 뒷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 아래칸 네모의 윗부분 끝에가 안 닿고 여기쯤에서 시작을 하셔서 예, 요 사각형의 반보다 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 올라가는 선과 이 곡선이 만나서 그대로 동그랗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에 요선과 요선이 겹치면서 급격하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이 조금 어렵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조금 넓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여기 이 중심선에서 가운데보다 좀 밑에 네. 조금 두꺼운 게 맞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예. 자 그리고 만나는 점이 요쯤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예,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양희님, 최벽수님, 권영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자 여기 요 대각선이 있는데 요 대각선도
정사각형의 가운데서 왼쪽과 예, 여기 밑에서 살짝 앞쪽으로 해가지고 요 맨 앞 머리 부분에 배의 앞 머리 부분에 이렇게 사선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리드를 잡아놓고 해가지고 요 사선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쵸? 이렇게 이렇게 예, 비슷해지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가서 그리지 않고 사진을 보고 그릴 때는 이 사진에다 대고 이렇게 각도를 재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보로는 예,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안 되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그려놓고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예, 여긴 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대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감각은 키워주셔야지 앞으로 그림 그리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게또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찝차 모양의 운전석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각도가 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휘었어요. 예, 요 정도 각도입니다. 요 정도 각도로 돼가지고 예, 요 사각형 처음 평행사변형 그린 사각형에서 요 앞부분, 요 뒤에 예, 배밑 뒷부분과 만나는 부분으로 살짝 기울이게 그려주셔서 예,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운전석이에요. 여기 서서 이제 운전하는 데고요. 그 앞에 여기 앞에 본넷 차라고 따지면 본넷 부분 있죠. 본넷 부분은 얘랑 거의 수평으로 해서 좀 짧네요. 해서 여기를 좀 많이 잡았구나. 자, 이렇게입니다. 여기를 잡아서 좀 두꺼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는 거죠, 뭐. 저도 틀리는데. 예, 그렇죠? 여러분들은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세요. 자, 여기도 요 각도와 처음 그린 요 평행세변의 각도와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얘는 한 단이 더 있네요. 이렇게 집차가 있고 거기에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중심선에 닿을 정도로의 바닥이 있는 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너무 많이 갔구나.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정확히 그리려면은 이렇게 사각형 따져가면서 그리면은요. 예, 아주 정확히 고쳐가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도 벌써 예, 멘붕 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이렇게 사각형까지만 그려놓고요. 네, 예, 블리블리 러블리님 안녕하세요. 배 그리는 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벌써 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그릴 때 이런 사각형 많이 그려봤잖아요. 예. 그리고 인공물도 여러 번 그려봤으니까 차를 한번 그리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다 배를 먼저 그리게 됐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예, 여기에서는 배 앞에 예, 선두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안에서는 수평입니다. 안에서는 수평이어 가지고 여기 뭐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예, 이렇게 일자로 같이 이 처음 그린 이 각도와 거의 비슷하게 여기 뭐 있는 거 여기 이제 물고기 잡은 거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 같은데 예 저도 이런 배를 솔직히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타보지는 못했고 일단 여러 가지 예그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서 본 기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뭔가 이렇게 촥 예. 옛날에 뭐 우주전원 같은 그런 느낌이 샥 오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박상영님, 물고기 수조네요. 그쵸? 물고기 잡은 거 여기다 넣는 거죠. 네.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앞에 뾰족한, 보통 배들은 뾰족한데, 여기 앞에 무슨 용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고기 잡는 용도겠죠? 요렇게 네모난,
예, 뭐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 네모난 달려 있는 거를 예, 그리는데, 자, 요 처음 잡은 사각형 그리드 잡은 요 사각형 앞쪽에 바로 위쪽에 있고, 그리고 요 외곽선을 거의 닿게끔 해서 이 선과 거의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요 여기 지금 요 수조라고 한 여기보다 조금 앞쪽으로 해서 요렇게 사각형을 잡으면, 예. 앞에 뾰족한 부분 살짝 지워볼까요? 요런 형태로 그려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셔서 알겠지만, 이 원근감이 있어서, 여긴 가까이 있고, 여긴 멀리 있어서, 예, 이 선보다는 이 선이 조금 더 길고요. 예, 그리고 또요 선보다는 요 선이 조금 더 길게 해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오면서 커지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예, 채팅창이 조용한 걸 보니까 예, 열심히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형태만 좀 잡아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의 요 밑부분, 예, 여기 물 닿는 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려서 예, 두께감만 조금 있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예, 요 밑에가 보통 배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요뭐 파란 게 이렇게 앞에 있나 봐요. 진짜 우주전함 같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앞에가. 그래서 여기 앞에 요 앞에 처음 그린 요 선두 부분 밑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뭐가 있는데, 우리 모를까 봐요. 모를까 봐 다행히 여기 이렇게 앞에 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를 가려주고, 여기는 이제 풀을 그릴 예정입니다. 풀. 이렇게. 어찌나 다행인지요. 그쵸?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 부딪힐 때 쿠션 역할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뭐 여기다가 저기 달아놓는데, 그쵸? 타이어 달아놓는데. 예. 아무튼 요런 게 그대로 달려 있어야 됩니다. 세로로 이렇게 달려 있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틀을 다 잡았습니다. 네. 카멜레온스님. 좋아요 꾹 누르고 왔어요. 예, 열심히 밥 먹고 있습니다. 예. 통통배 같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통통통 소리가 날까요? 요즘은 다 막, 예, 좀 멋진 엔진이 있고 그렇진 않나요? 예. 자, 여기에, 그리고, 예, 음료수 캔 같은 거가 있는데, 똑바로, 예, 이렇게 정확하게 90도로 쓰지 않고, 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약간 기울어지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의 기본 구조를 다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붙여나가기만 하는데, 붙여나갈 때도 용기 있게 선의 강약을 써서 붙여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자세하게 그리는 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저 뒤에 이 눈높이 선과 저기 자주색 있죠? 네, 보라색. 그 눈높이 선과 배 사이에 여기에 배한 대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 이제 그리는 거 복습하듯이 얘 눈높이 선에서 예, 이렇게 평행사변형 예, 운전석 뚜껑을 그려주시고요. 예. 아, 지붕 뚜껑 지붕 얘는 지붕이 아니고 뚜껑이 맞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예, 얘도 여기 내리듯이 얘는 얘보다 좀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각도를 살짝 세우시면 됩니다. 예, 중간 정도. 요 평행사변형 그린 거에 중간 정도에서 세우고, 여기 집차 그리듯이, 예. 요렇게 한 칸, 그냥 계단 그리듯이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계단 그리듯이 한 칸을 그리고, 조금 앞에, 예, 배가 같은 종류 배 같아요. 조금 앞에, 요 앞에 거 있죠? 요 앞에 거를 그려주시고, 여기 뭐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요렇게까지만 일단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계단 하나, 둘, 셋 그리듯이. 자, 요렇게 했고요. 요 각도는 요 얘는 기울어졌고 얘는 좀덜 기울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웁니다. 조금 세우고 배 가운데에서 예, 요렇게 되게
사실은 여기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중앙선 잠깐 얘를 너무 이쪽에 그린 것 같아요. 상관없겠죠. 예. 어차피 배가 이거는 이제 인공물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리게 좀 다르게 그려주셨어도요. 그냥 가세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더 안 보이고 좋은 거예요. 네. 여기 한 대 더 있다는 것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듯이 여기 올라간 거, 이 곡선과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갔듯이 여기도 살짝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데 더 있겠죠. 그냥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예, 폐가 오히려 더 빨리 끝났습니다. 여기서 얘가 다 가려주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두 가지, 두 번째 배까지 그렸네요. 네. 그리고 저 뒤로 방파제 같은 게 조금 보이고요. 눈높이 밑으로. 그리고 눈높이 밑으로 여기 방파, 여기 방파제가 조금 있고요. 예, 지붕 위로. 여기에 있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변이, 해변이라네. 바다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섬 아까 그렸죠. 조금 더 작아야 되네요. 예, 역시 원경은 좀 작게 그려야지 원경 같아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뭐 세모난 집도 있고 그런데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약하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건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건물들이 있고 다행히 여기 보이는 건물이 거의 정면으로 보여서 예, 투시도 상관없이 그냥 가로로 층만 맞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마치 에펠탑 같이 예, 혼날려나 에펠탑 만든 사람한테 여기 뭐 방송하고 뭐 그러면 되겠죠? 예, 스피커 탑일 것 같습니다. 스피커 탑이 가운데 있고 뭐요 정도 그려주시면 예, 스케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쁘시겠죠? 네. 확실히 인공물은 어렵죠? 네, 인공물 어렵습니다. 네. 그냥 그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좀 편하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특대쏘가리님, 못 따라 하겠네요. 편하게 구경만 하신다고 해주셨고요. 네. 천천히, 예, 예, 녹화본으로 볼 때는요, 화면을 클릭을 해서 그 밑에 부분에 톱니바퀴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느리게, 0.75배 정도 느리게 하면은 말을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때 따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는. 좀 빠르게는 되더라도. 예. 박상영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색해지더라고요. 인공물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그리드 방식을 써서 예,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늘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늘은 그대로 하얗게 남길 거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어두운 데부터, 아, 먼 데부터 그려서 가까이 왔었잖아요. 그쵸? 오늘은 주인공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주인공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자, 뚜껑은 일단 뚜껑. 지붕은 하얗습니다. 하얗으니까 선을 강조하지 마세요. 약하게 선, 그냥 처음 그렸던 요 선을 그냥 이렇게 끝 모서리들만 조금씩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요. 정중앙에 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예, 뭔지 모르는 구조물이 있는데, 요거 동그라미 그리는 연습 하는 셈 치고 그려보시고, 자, 여기서부터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다 그리기 힘듭니다. 다 그리기 힘드니까, 선의 강약을 잘 보세요, 저의. 예. 그리고, 뭐, 요런 선들, 지금 뭐꼭 그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그려도 되는데, 예. 요런 두께감 표현들은 지금 아주 약하게, 힘을 약하게 줘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선들. 잘 모르겠으니까 진하게 해서 한 번에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거 있거든요. 예. 이것도 선을 분명히, 예, 저기, 조심스러워서 더 선을 많이 그릴 거예요. 예.
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하게 그리세요. 일단 처음엔 이렇게 약하게 그리다가 아 여기 맞는 것 같아, 위치가 여기 맞아, 그럴 때 꽉 눌러가지고 진한 선을 그려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제 위에는 벌써 이제 끝났고, 그리고 빛이 위에 있을 테니까 조금 흐린 날 같긴 한데, 일단 맨 위에는 밝게 그냥 내비둘게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 이 옆면입니다. 옆면. 예. 여기가 옆면이거든요. 예. 옆면을 세로선으로 한번 이렇게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한번 꺾인, 예, 이렇게 뭔가 받치고 있는 것들도 보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꺾인 느낌이 듭니다. 예, 한번 꺾인 느낌이 들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뭔지 모를, 예, 뭐가 있습니다. 뭔지 모를 뭐가 있으니까, 예, 확대 안 할게요. 뭔지 몰라요. 선을 진하게 해서 뭔지 모르는 걸 이렇게, 예, 약화시켜 줍니다. 약화시켜 주시고, 아, 여기도 선두가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진해져야겠다. 자, 요렇게까지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좀 진하게 하는데 요런 데는 뭐냐면 여기 요런 어두운 데 있잖아요. 요런 어두운 데는 조금 더 제가 진하게 그릴 거니까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배에 어느 정도 힘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같은 외곽선이더라도 여긴 외곽선이니까 앞에서는 좀 진하게 하고요. 뒤로 가서는 힘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힘을 좀 빼주세요. 다 선이 진하면은 멋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을 좀 빼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붕을 좀 약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창문, 운전석이 있는 이 앞에 창문 정도는 좀 진하게 그려봅니다. 자신 있게. 자, 이렇게 진하게. 그러니까 펜이랑 다르게 연필은 이렇게 한 번에 두께감을 살려서 그릴 수가 있죠. 예, 그 특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 선과 만나게 해서 저기 평행으로 가게 해서 옆에 창문, 얜 앞을 보는 창문이고 얜 옆을 보는 창문입니다. 예, 그리고 문지르지 마시고, 예, 선이 살게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은 예, 문지르다 보면 너무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예, 선이 살게 해주시고, 예, 여기 앞에 사각형, 이 앞부분, 이 사각형 앞에 이 선과 여기 그렸던 이 선과 마찬가지로 진한 각도가 있는 뭔가 이렇게 네모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의 이름을 알면 더 좋은데, 어쨌든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진하게 그려놓으면은 그 다음 것들이 좀 대충 그려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기 또 받치고 있는 또 뭐가 있고요. 뭔가 물고기 잡는, 예, 뭐 그런, 예, 도구겠죠. 모르겠어요 뭔지. 그러면 진하게 그리세요. 진하게. 여기도 얘랑 같이 받치고 있는 진한 게 있고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가 밝다는 거. 두께. 밧줄 묶어두는 곳 아닌가요? 예, 뭐 밧줄 묶어두는 데가 많겠죠? 네. 자, 우리 옛날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쓰레기통 그리듯이, 예, 위에는 밝고 옆에는 밝은, 그리고 햇빛 반대쪽은 진한, 예, 이런 선들을 그려주시고, 예, 가로선 그려주시고, 이 연필에 두꺼운 이 선을 그냥 한 번에 그려주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마리님 안녕하세요. 네. 카멜레온스님, 금을 당기는 뭔가에 걸었던 것 같네요. 김채취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아, 여기 이제 배를 타보신 분, 예,
예, 어업을 띄워보신 분이 계시면은 설명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예, 제가 경험치는 또 예, 약하네요. 예. 자, 요런 선도 강력하게 선 하나로 쫙 그려보세요. 두꺼운 선으로. 두꺼운 선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은 만드세요. 이렇게 옆에서 칠해서 두꺼운 선이 만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는 출항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저는 출항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묶인 게 여기 깨끗하거든요. 묶인 것도 깨끗하고 이 물만 썰물이 되면은 바로 또 뜰 것 같습니다. 아, 밀물이 되면. 예.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이 각도를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예. 자, 요때부터는요. 예, 이제 뭐 펜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예. 요런 이제 또 맛이 있죠. 예. 근데 연필로 할 때는 이런 두께감을 한 번에 이용해서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만 그려놔도요 지금 별로 그리질 않았는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강한 건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그려줘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지금 제가 그린 이게 뭐야? 할 텐데 저희도 모릅니다. 그죠? 저희도 몰라요. 네, 저희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보이는 대로 선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예, 교재로 사용하던 예,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배 그림이 있어요. 예, 저보다 더 훨씬 러프하게 그린 거여가지고 도대체 이 선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이게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예,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보시면 예, 어느 정도 예, 이제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이 선 조금 더 윈일 텐데 예. 그리고 뭐 정말 정확하게 그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요 보이는 거 위주로만 그려주시고 예, 뭐 모르는 것들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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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멜레온스님, 저번 문영부님 낚시 갈 때 많이 타봤는데 그리는 거는 어렵네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낚시를 안 가봐가지고 네. 자, 그럼 여기가 밝죠? 여기가 밝고 밝은 거 밑에 창문으로 다 어둡게 해줬고요. 요 뒷부분, 요 배의 테두리 부분. 안쪽이 조금 어두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하얀 부분이 튈 테니까 이 옆부분이 요만큼이 어둡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야말로 정말 배를 묶는 예, 그 이 캔 요렇게 그리는 것들이 좀 기울어져서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려주시고 예, 뒤를 선으로 일부러 선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문댕기지 마시고 이렇게 선으로 용기를 갖고요 한 번에 그려 보세요. 네.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선 터치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렇게 선 더 가까이 예 네. 선을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힘을 주셔서 뒤에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쭉쭉쭉 예.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오늘은 이 선의 강약으로다가 이 배의 예, 멋진 것을 표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멜레온 스님 예, 예, 자, 끝나라 예, 잘 가시고요. 예, 쉬세요. 예. 자,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고요. 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부분, 예, 안에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그냥 중간 힘으로 그려주시고, 그죠? 예, 이런 선들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더 뭔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네. 박사님, 식사하고 바로 하면, 바로 주무시면 부대낀다 그러시는데, 예. 피곤하면 이제 그런 것도 없죠. 예. 자, 오늘 명암은 다 선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 이게 좀 더 튀어나왔네요. 예. 자, 오늘은 어렵더라도, 예. 어렵더라도 따라 할 수 있을 만큼만 따라 하셔서, 예. 지금 요 정도만 해놔도 꽤 그럴싸한, 예, 배의 모습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 작은 공주님, 각도가 잘 안 나오네요. 해주셨어요. 네. 네. 카메레온스님,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제 대신 말씀해 주셨고요. 작은 공주님, 어느 각도, 요 배의 각도를 말씀하시나요? 요거 처음에 잘못 잡아놓으면 조금 힘들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잡아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핸드폰은 좀 작을 것 같고, 이런 타블렛 같은 거 있으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뚜껑을 잘 그려야 할 듯요. 그 뚜껑, 네, 뚜껑 위치는 어떻게 잡는지 했죠. 예, 중간 십자가 그린 다음에 눈높이 잡으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뚜껑 각도 잘 그려 놓으시고, 요 뚜껑 위치를 그린 다음에 요 각도를 이 사각형에서 요 대각선을 한번 그려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 보시면, 예,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조금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요런 뭐 호수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큰 힘이 두지 마시고. 예. 자, 그런 다음에 겉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겉의 모양이 빨강이고 안에 색깔이 파랑색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색깔의 구분보다는, 예, 튀어나온 것과 안에 있는 것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 이 바깥쪽 선 라인 말고 안쪽 선을, 자, 이렇게 지금 여기 가로선 각도 있죠? 그 각도로 이렇게 살짝씩 한번 그려줘 봅니다. 얘는 다른 뜻은 없고 아니다, 예, 안쪽 면이다 라는 뜻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눕혀서 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 위에 하늘색은, 예, 이 각도와 맞게 이렇게 또 선을 그려줘 보세요. 자, 그러면 더 그릴 것 없이, 예, 꽤 그럴싸한, 예, 명암이 그려지게 됩니다. 문형부님 잡으러 다니신다고요? 예. 낚시는 아니신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선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을 강조를 할 겁니다.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자, 이 선을 진하게, 일부러라도 더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두께감 주시고, 그리고 얘는 세로로 누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문지르지 마시고 선을 그려 보세요. 예. 자, 여기도 뭐 매달려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그냥 요렇게 그냥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요 경계선을 진하게, 나머진 좀 약하게, 강약으로다 좀 멋을 부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 여기 옆에 선도요 진하게 해서 힘을 쭉 빼주고, 뭔가 진하게 해서 힘을 쭉 빼주고, 예,
신인학교에서 힘을 쭉 빼주고. 자, 그리고 밑에는 밝네요. 밝아도 요 위에 난간이 좀 밝아 보이도록 또 예, 사선으로 한번 칠을 해줍니다. 네, 칠을 해주고 뒤에 여기 매달려 있는 앞에 거와 비슷한 예, 원통형의 약간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배가 거의 다 돼갑니다. 예, 좀 그럴싸하게 나오죠. 박상영님, 직선을 여러 개 그어서 이으면 좋더라고요. 아, 곡선을 그릴 때요. 선생님처럼 한 번에 곡선 그리기는 어렵더라고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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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시란 얘기죠. 네, 좋습니다. 예. 그 따라 그리신 분만의 예, 팁인 것 같아요. 예. 자, 앞에는 확실히 진하게, 뭐 더 진하게 하실 수 없을 만큼 진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진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또 두께, 여기 같은 두께감을 주셔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이잖아요. 여기는 바깥쪽이고 바깥 안쪽은 얘처럼 명암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예, 배의 모양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요 뭔지 모르는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좀 좁아지는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꽤 진합니다. 진하게 그려줘요. 그리고 밝은 두께감이 있고요. 그 두께감 뒤로 똑같은 거를 하나 더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와, 어렵다. 그죠? 어렵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대소가리님, 오늘은 연필로 펜화처럼 그리시네요. 네. 펜화보다 더 두꺼운, 느낌이죠. 네, 약간, 지펜? 지펜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쪽 뒤쪽에도 얘랑 크기 비슷하게 해서, 그리시고, 예. 요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도 얘가 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앞에 부분은 거의 끝냈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 어두운 새까만 부분 위로 밧줄이 묶여 있어요. 밧줄 묶는 것도 힘의 강약을 이용을 해서 좀 지워져도 되겠네요. 하얗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려줍니다. 스프링트리님 오셨나요? 스프링트리님 이거 저기 배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갖고 그리는 건데 오셔서 힘을 주셔야 되는데 예. 자, 여기까지 앞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예. 그냥 요 정도만 되면 이제 앞에 예. 그 배의 부분을 모두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배를 그렸고요. 자, 뒤에 배는요 그냥 여기 그렸던 걸 생각을 했어서 너무 선명하지 않게 진하지 않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암을 정말 대충 약한 힘으로 해서 예, 여기도 선으로 세웠듯이 여기도 선으로 세우는데 저쪽보단 조금 약한 힘으로
그리고 테두리 선도 뭐 그렇게 진하게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약하긴 됩니다. 얘보다는 약하면 됩니다. 네. 호주에서 가을 타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감성이 충만하신 분이라, 박사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진하게 했던 것도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네모 들어가서 요것도 이왕이면 선으로 그려줘 보세요.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선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그렸던 여기도 좀더 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안쪽을 표시했던 부분도요. 이 부분이었죠. 그 부분도 여기서는 좀 약하게 선으로 그려 보십니다. 그러면 벌써 뒤에 배도 완성이 됐어요. 확연히 얘보다 약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선이. 이런 앞에 선들 강하게 그려주세요. 더 세게 누를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장식 더 누르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요렇게 틀 잡는 것까지만 저는 보여드리고요. 이런 자질구레한 뭐 안테나 뭐막 이런 것들은 여기서 더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이렇게 멋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방파제 같은 것들 이제 힘을 쭉쭉 빼주세요. 그전에는 뒤에 원경을 먼저 그리고 막 하늘 문지르고 산 문지르고 막 그렇게 그렸잖아요. 지금은 선으로 해서 보이는 대로 문지르는 거 없이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것들은요, 창문만 나란히 해주셔도요, 건물이 제법 그럴싸해집니다. 그리고 저 연필 길게 잡았잖아요. 길게 잡았듯이 그냥 보이는 거 그게 좀 힘들 거예요. 이렇게 축소 생략해서 그리는 게 자, 그리고 여기에 뒤에 이런 전봇대 같은 것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선몇번 그려주면 되게 복잡한 모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배경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 뒤에 방파제도 그냥 세로선으로 쓱 그려주십니다. 힘을 좀 빼셔서. 그리고 여기는 막 진하잖아요. 진하게 그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외곽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는 느낌만 주셔서 세로선으로 해서 약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배입니다. 배만 그려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눈높이 위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도 칠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하게 그냥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그림이 이제 그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것만 진하고 뒤로 가면서 점점 흐려지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특대소가리님, 배 그림이 어렵긴 한데 완성되니까 멋지네요 해주셨고요. 블리블리 러블리님, 배 그림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배가 풍경화에 은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쵸? 배가 약간 이제 육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독특한 재료
소재죠. 예, 독특한 소재여서, 예, 뭔가 형태만 비슷하게 나와도 우리한테는 조금 멋져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이게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가 강조한 이런 선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선 부분들을 진하게 하면서, 예, 뭔가 그럴싸하게 멋있는 선이, 예, 강약선만 살 수 있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님, 그냥 딱 보면 막연한데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는 되죠, 그쵸? 예, 배가 참 그리기 어려워요. 좌우대칭으로 그리기도 어렵고요. 좌우대칭도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신기한 요 곡선, 예,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좀 오늘 좀 어려운 거 맞긴 한것 같습니다. 밝은 부분 지우개를 지워주셔서, 예, 밝은 부분에 때가 묻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 배가 조금 멋있어지거든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예, 이 육지는, 아, 육지래네. 그, 이런, 예, 그 부분은 요걸로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은근 멋이 날것 같습니다. 예. 부러진 연필심입니다. 자, 너무 진하게 하면은 이 뒤에 흐리게 그린 배가 너무 흐리게 보일 테니까,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요, 이 배 밑부분입니다. 배 밑부분. 자, 이렇게 진하게 해서 약하게. 여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예. 여기 부분을 좀 진하게 하시고요. 예. 자, 여기는 좀 프리한 선으로 그려주시는데, 일단은 진한 선으로, 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풀을 그려주시고요. 니콜라 테슬라님, 참으로 편하게 잘 그리십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처음 따라 하다가 연필 딱 놓고 감탄하며 감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필 딱 놓은 거 이렇게 좀 굉장히 소리가 나게, 예, 집어 던지는 수준으로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거를 해서, 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반사광이, 자, 순전히 이 배 밑부분은 앞에 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더 반사가 되네. 자, 그러면,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주인공으로도 할 수 있는, 예, 요 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길게 선을 그려주세요. 자신있게. 슉. 자, 이렇게 자신있게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를 그려주십니다. 요런 거는 우리 시골 들녘 그릴 때 그린 적이 있죠. 자신있게 선을, 이파리 하나하나 그리듯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이렇게 선을 중간중간 그려서, 네. 재미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새까맣게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예. 이 앞에 거가 가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강아지 풀 같이, 예.
선은 얇게, 위에 머리는 조금 두껍게, 막 이런 걸 좀 강조해 주시면 더 앞에 풀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자, 그리고 꽃들. 그리고 배보다 꽃이 더 진하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어떤 모양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선을 확실하게 그려주세요. 확실한 선을 그려주시고, 자, 이파리들을 이렇게 이렇게 바나나 그리듯이 몇개 그려주시고, 밑부분을 진하게 해주시면 앞에 풀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풀들을 이 선을 두껍게 만드세요. 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예. 우리 뭐 심었었잖아요. 예. 그거를 다 그려주기보다는 중간 중간 여기 이렇게 돌도 좀 그려주시고. 자, 이 야생의 풀, 이 야생의 풀에서 정리되지 않은 잔디 같지 않은 것들은, 예, 이렇게 진짜 풀을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을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을 위아래로, 예, 분노의, 예, 풀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 밑에, 예, 배 밑에 저런 이끼 같은 것들을 부러진 연필심으로, 예, 이렇게 또 느낌을 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앞에는 뭔가 있다는 느낌만 주세요. 선을 진하게 약하게, 진하게 약하게 막 이렇게 문지르듯이. 니콜라 테슬라님, 전기차에 관심만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러블리님, 티노 선생님, 다음에 전기차도 그려주세요. 테슬라 멋지게 생겼던데, 예. 테슬라는 금방 그리겠죠? 이 어선에 비하면. 예. 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해줬습니다. 네. 한번 터치감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사가 안 되지? 반사가 안 되나? 아, 이렇게 잘 보이네요. 아까 잘 보였었는데. 예. 예. 보이죠? 예. 요런 선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을 강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 그린 다음에 맨 앞을 강하게. 그쵸? 차콜로 그렸으면은 반사광이 없었겠는데요. 그쵸? 네. 여보님, 치킨 사먹기 10억, 10억만큼 치킨을 사먹으면은, 어이구, 예, 엄청 건강해지겠는데요. 그림조아님, 심화 단계네요. 예. 마리님, 잘 보여요. 해주셨고요. 역시 사진보다 그림이 더 멋집니다. 해주셨고요.
특대소가리님, 멋지네요. 검정 고무신 같은 곡선미도 있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고무신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다 그린 거거든요. 요 정도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예, 요 정도까지 그리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예, 뭔가를 꾸며주고 싶으시면 보이는 것들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끈도 있고요. 예. 근데 만약에 제 완성품 그림을 보고 예, 배 완성도만 보고 그린다 그러신 분들은 와, 저 복잡한 거를 어떻게 그리라고 이렇게 올려놨나 싶을 텐데요. 예. 여기서부터는 그냥 더 꾸며주고 싶으신 분들만 꾸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이렇게 좀 아이고 얼룩 같은 것도 좀 그려주시고 예.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예, 이렇게 막 힘을 막 줬다 뺐다 하면서 앞에서는 뭔가 더 강한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이런 모서리 같은데. 예. 자, 여기 뭐 모르는 데야 예, 대충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봐서 예, 배, 아, 여수 낭도의 풍경 그리기였는데 예, 부제는 그냥 배 그리기였죠. 배. 배 그리기였습니다. 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뒤는 그냥 거의 그냥 막 날렸죠. 예, 앞에만 지금 거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앞에 풀도 없어도 되는데요. 네, 다 그려주시면 요런 것도 막 요런 거뭐더예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려주셔도 되고 요 바다도 뭐 이렇게 선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런 거에 그냥 꾸밈이고요. 예, 없어도 됩니다. 예, 그냥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이 괜히 막 이렇게 선한 번씩 더 그려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거든요. 그선몇개더 그리면서 그림이 확 살아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예, 보셔서 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 그렸죠? 네. 작은 공주님, 각도가 잘안 맞다 보니 모양이 안 나와서 내일 다시 하기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각도, 제가 처음 각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예. 각도를 이렇게 각도 잘 제일 가시면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틀리면 틀린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예, 요런 입체감 나는 거. 예, 오늘은 예, 배를 예, 진짜 형태로 멋지게 그려서 배를 그린다기보다는 이 선의 강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이런 풍경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의 강약만으로도 충분히 예, 멋진 예, 배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예. 이놈의 반사광. 자, 예, 박상용님 사진은 막연한데 그리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느낌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느새 사인만 남았네요. 멋집니다.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불을 꺼버렸습니다. 아유, 뭐 반사광 똑같네요. 네, 다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켜고. 아, 예, 마리님 벌써 다 그리셨네요. 너무너무 멋져요, 박상영님. 어느새 사인만 하면 아까 읽었군요. 네, 김윤서님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영님 오늘도 멋진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님 수고 많으셨어요. 역시 티노쌤 해주셨고요. 진님 얼추 느낌이 나요. 예, 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친절한 티노씨 카페에 올려줘 보세요. 네, 이상한 날의 꼼지쟁이님 정말 멋진 그림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어서 예, 보정을 하다 보면은 요 밑에가 예, 이렇게 손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자, 오늘은 예, 인공물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물만 그려 봤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는 예, 저기 예, 나무와 그림자도 그려봤고 예, 소나무 숲도 그려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인공물만 대놓고 예, 그려보는 것도 한번 언젠간 해보고 싶었었는데요. 예, 마침 자궁 저기 그 아침 햇살님이었나요? 아이들을 또 까먹었습니다. 예. 자궁공주님이 아니라. 아침에 밝은 햇살님, 밝은 햇살님이 올려주신 거였죠. 밝은 햇살님이 마침 예, 적당한 걸 올려주셔서 예,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예, 배를 이렇게 같이 그려봤습니다. 예, 요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 또 재밌는 게요. 이런 안테나 같은 거, 그쵸? 예,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더 막 이렇게 막 그려주시면은요, 되게 더 막 있어 보이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적당히 그려놓고 요런 예, 구조물들 그리시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서부터 이런 걸다 그리려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틀만 잡아놓고 예, 더 그리자라는 게 오늘 예,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네. 그러면 예, 채팅창 마지막 인사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대소가리님, 와, 멋지다. 카페에 올라올 그림들도 궁금해집니다. 하셨고요. 작은곤중님, 고생하셨어요. 박상용님,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아, 오늘은 별 사고가 없었네요. 이런 날도 있군요. 네. 이영웅님, 복잡한 그림이 티노쌤 따라 하다 보니 얼추 느낌이 납니다. 예. 예, 이영웅님 그림도 예, 기대해 볼게요. 예, 사월당님, 배, 감만 잡아봅니다. 쉽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셨고요. 작은 공주님, 멋진 배가 완성되는데, 저는 아이고 망했어요. 주셨고요. 예, 경씨님, 예, 역시 멋져요.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이영음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윤사랑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따당코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따당코님도 고생하셨죠? 보시느냐고. 예, 문영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쥐님 감사합니다. H2M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TT 하셨는데 예, 따라 그리시다가 힘드셨나봐요. 네, 생명의 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중요한 건 예전부터 예, 멀리서부터 그려온 게 아니라 오늘은 주인공만 진하게 그려보고 뒤에는 대충 보이는 대로 그리면서 마무리했다. 예,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예, 자, 루시아님 함께라서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예, 루시아님도 다 그리신 것 같아요. 예,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예, 저는 요거 하면서 아, 오늘 또 이제 혼좀 나겠구나 어렵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또 멋지게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겠죠? 예. 나머지는 예, 친절한 티노씨에서 예. 네이버 친절한 티노씨 카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권 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